안녕하세요. 뼈 있는 이야기 이동훈입니다. 오늘은 제가 생활 속의 일상 습관 중에 뼈 건강에 영향을 줄수 있는 그런 습관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일단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?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침 식사를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먹는 날도 많고 몇 가지 넣어가지고 이제 갈아서 마시는 걸로 대체를 하는데, 아침에 일어나서 담배 꼭 피셔야 되는 분들, 일어나자마자 화장실에 담배 물고 가시죠. 아침에 일어나서 할수 있는 습관 중에 가장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습관이 바로 이 흡연입니다. 흡연은 몸 모든 부위에 안 좋지만 뼈에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그런 위험 요소로 되어 있거든요.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흡연하시는 것 대신에 어떤 대안을 드릴 수 있을까 되게 고민을 했는데, 없어요. 이거는 그냥 끊으셔야 됩니다. 담배를 피는 대신 뭐 운동을 좀더 한다든지, 아니면 담배를 피는 대신 뭔가 좋은 거를 조금 더 먹으면 그거를 상쇄할 수 있는 이런 게 없어요. 담배는 끊는 게 답이다 말씀을 드리고, 또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잔 하시죠. 커피도 양이 많지가 않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, 하루 종일 3잔, 4잔 이상씩 마시는 분들, 이런 분들은 이 카페인이 칼슘을 빨리 배출을 시키기 때문에 뼈 건강에 좋지가 않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아침에 이제 출근하실 때 대중교통 타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자가용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할 텐데,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뼈의 관점에 있어서는 좋은 생활 습관이죠. 저도 걸어 다니기도 하고, 또 예전에 세브란스 병원 다닐 때는 아침에 차를 늘 타고 다니다가 어느 순간 차를 아예 안 타고 병원까지 1시간 20분 정도 걸리는 코스를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다녔어요. 왜 그러냐면 그 시간 동안 걷고 서 있고 하는 게 뼈에 굉장히 좋은 자극을 주기 때문입니다. 자가용을 타시는 분들, 이분들은 따로 뼈를 생각해서 또 운동을 좀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또 요즘에 전동기구 타고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? 이런 경우에는 운동이 거의 안 되죠. 거의 하루 종일 또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 계시죠. 많이 계실 겁니다. 이런 경우에는 점심시간을 좀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. 사실 이제 뼈 건강이라고 하는 게딱세 가지입니다. 우리 옛말에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고, 이세 가지인데, 잘 논다는 거는 이제 운동하고 활동 많이 하라는 거죠. 식사하실 때 그냥 또 인스턴트 식품으로 때우지 마시고, 인스턴트 식품은 거기에 굉장히 인이 많아서, 인이 또 장에서 칼슘하고 결합돼서 칼슘을 빼버리거든요. 뼈 건강에 좋지가 않고, 또 식사하시고 나면 바로 그냥 또 사무실 들어오셔 햇볕 좀 쬐면서 최소한 15분, 가능하면 한 30분 정도라도 회사 주변에 산책하시는 것도 뼈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. 한 30분 정도만 햇볕을 받아도 따로 비타민 D 섭취를 안 하셔도 피부에서 굉장히 좋은 비타민 D가 형성이 되고, 걷는 활동 자체가 뼈를 자극하기 때문에 뼈가 계속 뼈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. 특히 젊은 분들, 또 남자분들 뼈 건강에 대해서 거의 이제 신경을 안 쓰고 사시죠. 왜냐하면 뼈는 뭐가 문제가 된다고 해서 이렇게 탁 증상이 나타나는, 위가 안 좋아지면 뭐 속쓰림이 나타나는 이런 식의 장기가 아니거든요. 우리 골격을 유지해주고 뼈 대사 과정에 나오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치매까지 예방을 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장기임에도 불구하고, 뼈는 그냥 조용한 장기입니다. 안 좋아져도 굉장히 그 천천히 안 좋아지고 증상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뭔가 뼈에 문제가 돼가지고 발견했을 때는 대부분 늦죠.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젊은 분들, 뼈는 30대 중반까지 평생 쓰 뼈의 양을 저축한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 뒤부터는 그때까지 저축해놓은 뼈를 가지고 지내신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. 뼈는 젊을 때 저축을 해놔야 된다. 반드시 계열하시고 활동 많이 하고 골고루 잘 먹고 잘 자고, 간단하죠? 생활 습관 자체를, 좋은 생활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립니다. 사무실 업무하시는 분들은 또 오후에 또 4시간, 5시간 이상 앉아 계시죠. 퇴근 후에 저녁 생활을 하시는 거에서 또 중요한 점들이 있는데, 여러 가지 취미 활동도 하실 텐데, 운동 쪽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, 또 아니면 굉장히 정적인 활동, 또 아니면 그냥 컴퓨터 게임 이런 것만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. 그 우리 활동들이 여러 가지 또 의미들을 가지지만, 뼈의 입장에서 보면 활동을 해주셔야 돼요. 활동. 특히 이제 위험한 분들은 출퇴근 차량 아니면 전동차 이런 걸로 하시고, 또 사무직 일 하시고 이런 분들 거의 하루 종일 활동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. 이런 분들은 저녁 시간을 활용해서 운동을 하셔야 돼요. 그 운동은 적당하게 뼈를 자극할 수 있는 운동들. 가벼운 조깅도 될 수 있고, 또 산책도 될 수가 있고, 수영도 될 수가 있고, 또 요즘에 피트니스 클럽 가가지고 운동들 많이 하시는데, 이것도 굉장히 좋은 운동들입니다. 어떤 형태의 운동이든 상관이 없습니다. 뼈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영양 공급인데, 운동을 적당하게 하시면 영양 공급도 스스로 알아서 잘 하는 그런 선순환 과정을 가게 되죠. 운동을 안 하시면 입맛도 떨어지고, 활동량이 줄어들면 또 저녁에 잠도 잘 못 주무시는 경우가 많죠. 이런 것들이 다 엮여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저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운동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언뜻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잠도 뼈하고 관련이
운동이 있나?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. 잘 때는 그냥 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먹는 것도 아니고 잠만 자는데 이게 뼈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의아해 하실 수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런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. 뼈는 항상 뼈를 갉아먹는 세포도 있고 또 뼈를 만드는 세포도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뼈의 리모델링 과정이라고 재형성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수면의 질이 뼈의 재형성 과정에 영향을 준다라는 보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저는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그 수면의 질이 좋으면 낮에 활동도 많이 할 수 있게 되고 식욕도 좋아지고 수면의 질이 안 좋아지면 거꾸로 가게 되는 거죠. 운동, 수면, 또 영양 공급 이런 것들이 또 하나에 다 얽혀가지고 있다.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아주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는 다이어트입니다. 다이어트. 물론 비만은 여러 가지로 이제 안 좋은 점들이 많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체중 조절을 하셔야 되겠지만 과도하게 하는 다이어트, 특히 다이어트 중에 황제 다이어트라고 해서 소고기만 먹는다든지 아니면 한 가지 음식만 먹어서 하는 다이어트들이 있죠. 이런 것들은 정말 특히 안 좋습니다. 뼈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본적인 단백질, 칼슘, 비타민 D, 인 영향이 오게 되기 때문에 다이어트는 뼈 건강에 굉장히 치명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이렇게 오늘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뼈 건강에 영향을 주는